자, 우리 정혜 씨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방송 컴을 지금 다 만들어서 보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방송을 할때 컴을 딱 키면은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면 가장 먼저 위냄 있어요. 위냄 여기. 위냄 이게 아마 그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화면에 위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 그럼 뜨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기. 얘 있죠, 얘. 얘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코리아 캐스터라고 그래. 같이 뜨는 경우 있고, 같이 안 뜨으면 여기서 누르면 돼. 자, 요거, 원래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워버릴게. 자,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방송을 하려면 방송 서버 주소라는 걸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수정이란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 여기다가 기본 서버에다가 방송 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주소. 그 다음에 비밀번호 집어넣고. 그래서 기본 서버 누르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돼. 이게 이제 시작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봐줘야 돼. 다시 한번 듣게요. 그, 자, 위냄을 누릅니다. 위냄이 떠요. 얘만 뜨면 안 되고, 코리아 캐스터 부르자고 그랬죠? 여기 밑에 보면, 요거 숨긴 거 클릭하면, 여기 있어요, 얘. 코리아 캐스터. 얘를 클릭하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여기. 네, 여기다가 방송 주소를 넣어야 돼. 이제 그 언니네에서 방송한다면 언니한테 방송 주소하고 비번 물어봐서 입력하면 돼요. 일단 넣고 암호 집어넣고 사용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올려야죠. 곡, 그죠? 네, 곡을 올리는 거는 오즈 파일에서 오즈 파일, 여기 오즈 파일. 오즈 파일. 오즈 파일 누르면 뜹니다. 나는 이미 가입을 한 상태야. 근데 정혜 씨는 가입이 안 되잖아. 가입을 해야 돼. 회원 가입을. 예. 회원 가입 하세요. 예. 회원 가입하고 노래를 이제 다운 받습니다. 여기 검색어 입력 여기다가 다운을 받아.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까? 밤양갱 예를 들어 밤양갱 하고 쳤어. 밤양갱. 문제. 막 얘가 가고 있다는 얘기는 검색을 막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검색 중지 누르세요. 예. 그래서, 비비의 밤양갱. 뭐. 노래, 동요 반주와 노래 집 싱글, 밤양갱. 있었죠? 이 중에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 왼쪽 더블 클릭. 그 밑에 여기 보이세요? 전송 중 완료. 예. 됐죠? 그럼 얘를 찾아가는 게 어떻게 하냐? 다음 폴더를 열면 여기 비비가 딱 떠요, 이렇게. 여기 있죠? 비비. 비비 밤양갱 있죠? 예. 얘를 더블 클릭, 왼쪽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거 틀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멈췄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내 뭐랄까, 자키로스의 어떤 별명, 요거고, 정혜 씨는 여기다 정혜라는 이름 넣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여기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옵션에 가요. 기본 설정으로 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더라? 아, 잊어먹었다. 큰일 났다. 제목, 그래서 제목. 여기 제목 있죠? 여기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뭐라고? 정해라고 치면 돼, 정해. 그러면 닫기 누르면 여기가 정해로 바뀌어,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옵션, 기본 설정, 제목. 어디서 제목? 제목. 여기서 정해. 아, 난 정해 싫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요? 되면 이쁜 거 뭐.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수. 그럼 해수로 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해수로 바뀐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걸 내려놓고 자, 내가 지금 방송하는 그 이 저 말 이게 나가야 될 거냐 그죠? 화면에 보면 사운드 제어, 사운드 제어. 나는 지금 이미 해놨어요. 사운드 제어 하면 여기 딱 나오는데 요거 누르면 마이크야. 요 표시돼 있죠? 이미 난 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누르면 돼요. 마이크. 요거 역삼각형 내리면 요건 조정이야, 조정. 요거 리버브, 아, 에코, 아, 이렇게. 예. 요 세 개는 스피커, 헤드폰, 뭐 외부로 뽑은 스피커 다 필요 없어요. 요게 메인. 근데 요거 웨이브 메인.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소리 커지고. 요건 그냥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정혜 씨는 마이크 입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믹서기를 써서 밑에 라인 입력이고 정혜 씨는 마이크 입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자, 이렇게 마이크 쓸 때 쓰는 거고요. 라이브 할 때는 요거까지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에코 빵빵해져. 네. 이렇게. 요거 여러 번 보고 밑으로 요거. 요거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있는 거 올리면 올라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노래 나갈 때는 이 내 목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노래 나갈 때는 얘를 꺼놓으면 되죠. 노래만 나가죠. 그죠?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라이브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노래방 진러송을 깔아놨어요. 다. 요거 더블클릭하면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와?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예. 나왔죠? 그럼 여기에 처음이잖아요. 액션 누르고. 처음이니까 로그인하면 나는 돼요. 돼 있으니까. 근데 안 돼 있으면 정혜 씨도 회원가입을 해. 요거 한 달에 뭐 2, 3천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월치 해놔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여기 설정 제대로 해놨거든. 정혜 씨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 찾아.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뭐, 난 이문세, 뭐, 소녀 치겠다. 그럼 소녀. 그래서 하면, 여기 소녀가 나와. 이문세 거. 그러면, 선택 예약하면, 여기 올라가. 그러면, 노래할 때는 이펙트 1을 눌러야 에코 들어가겠죠? 예. 자, 에코 없는 거 있는 거 비교해 줄게요. 자, 이거는 에코 없는 겁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에코. 그리움 두고 못 남은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에코 없이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에코 넣고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그대 외로워 울지만 여기까지. 자, 됐죠? 네, 점수 기능 안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이야. 가장 기본. 그러니까 정혜 씨가 이거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봐줘야 돼요. 예, 네, 여러 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PL이라는 거 있거든. PL 요거 여기 잘 봐. PL 여기 안 보이나? 아, 내리자. 옆에 여기 보면 PL이 보이죠?
이게 플레이리스트. 얘가 있, 이거 파란불이 들어왔으면 얘가 보이고요. 얘 누르면 안 보여. 그죠? 어? 저기 선생님 피 이거 목록이 안 보여. 그럼 얘 누르면 계속 나타나요. 예, 네, 겁먹지 마요. 자, 그래서 다시 요거는 바꿔놓고, 내 거를 바꿔놔야죠. 여기서, 예.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오지에서, 여기 보면, 오지에서, 잘 봐요. 가끔 가다 보면 다운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여기 모두 삭제하고 누르세요, 다시. 이거 다 되는데, 여기 저작권 해갖고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면 삭제 누르고 다시 다른 거 받아.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다운 폴더 설정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만들어, 하나 원격으로 만들어 주는데, 요거, 정혜 씨, 요거 좀 하나 기억해도. 애니 데스크. 내가, 정혜 씨, 애니 데스크 눌러요. 그러면 애니 데스크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 요 9자리나 10자리 번호가 있거든. 그 10자리 번호 나한테 불러주면 돼요. 그럼 내가 원격 해줄 수 있는 거야. 정혜 씨 승인 눌러. 그러면 승인 누르면 내가 멀리서 정혜 씨 컴을 조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 설정 본 것도 다 원격으로 본 거예요. 예. 네. 몇 시간에 걸쳐서. 됐습니까? 저 혹시 빠진 거 있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처음에 이 사운드 제어 눌러가지고, 예, 마이크 하는 거는 뭐 이제 아니까, 위넴 눌러서, 뜨면은, 내려놓고, 여기서, 오른쪽 내려와서, 예, 사운드, 예, 코리아 캐스터 끄집어내서, 방송국 주소,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것도 많아요. 저장돼갖고, 아까 그대로나 그대로 있죠? 예,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자, 방송한다 그러면 연결 있죠, 연결. 얘를 눌러놔요. 그러면 여기 현 진행자가 블러블러블러 되어 있는 건 지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끊으면 연결이 바로 돼요. 그거는 그 언니한테 배우면 돼, 또 이거는. 알았죠? 그 언니한테. 그 다음에 오즈 파일, 청곡 찾는 거, 오즈 파일 집어내서 여기에다 쳐요, 검색. 검색 넣고 클릭 두 번 하면, 예, 다운 받아줘요. 다운 폴더 열기해서 거기서 갔다가 두 번 클릭하면 옮겨진다는 거. 그래서 현철의 봉선현정 더블 클릭 왼쪽 두 번 누르면 윤리 아마 가 있을 거예요. 가 있죠. 예,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미리 다운 받아서 많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 곡도 좀 이미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넣어놨어. 했죠. 예,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아 참. 그건 따로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 연결하는 거, 마이크 연결하는 거 다 따로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거는. 또 뭐 있을까? 다시 한번 내가 정혜 씨 원격 좀 해요. 그러면 애니데스크를 눌러서 번호를 나한테 불러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